아랍드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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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와우! 방금 파란색 차랑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턴트. 아이, 앞쪽 안티로 바 풀어. 뒤쪽 안티로 바 풀어.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어. 붓기 풀어. 연료 풀어. 저바당치 풀어. 얘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륜 구동차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도 왼쪽 적당히 조절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주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임마.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어? 어허? 저 여기 위로 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타지?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이게 뭐지? 다 죽여야 돼. 야마! 야마! 아 에임! 1인칭으로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야마! UFO한테 욕하면 어떻게 봐. 그래서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절대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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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서 여기까지 천천히 딱! 어때요? 완벽하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면서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쌩쌩 달리시면 돼요. 이쪽으로. 안돼! 안돼! 그만! 그만해! 어? 이러다가 차가 침수되고 말거야. 그만하라고 이런 젠장. 얼굴 놀이기구 그거 저 이거 타본 것 같은데요? 그 뭐였지? 이제 진짜로 자야겠어. 헤네시 같은 경우는 슈퍼카를 만드는 튜닝 업체죠. 로터스 XG 차체에다가 제가 엔진 내고 들어볼게요. 어설트 샷건으로 준비하시고 발사. 꽝꽝꽝. 다시 한번 더. 꽝꽝꽝. 다시 한번 더. 폭발! 그렇지! 엔진을 총으로 많이 쏘면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짝이 진짜 엄청나게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동수단은 개조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트루바트! 들어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 차량은 정말로 개조가 불가능합니까? 아쉽게도 이 차량은 개조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닐밀 데칼 적용. 여기다가 시발을 써줘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색해볼게요. 시발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제가 시발을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오픈카를 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해안가를 달리기 위해서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바다가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성. 제가 감성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발 트! 출발 출발! 보시면은 침수되죠? 어우 깜짝이야. 꿈이었나? 다음 차는 뭐지? 4, 3, 2, 1! 홍합! 오토바이! 오토바이! 와우! 여러분들 방금 보였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제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4, 5 제작진도 오토바이로 칠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라이트가 저런 식으로 빛이 나는군요. 포르쉐 특유의 이 핸들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